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추억과 낭만의 통기타 2권이 들어있는 곡인데요. 등불이라는 곡입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영 사운드의 등불을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4월과 5월의 등불 굉장히 아름다운 곡입니다. 결혼식 축가로서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곡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곡은 제가 커버 영상을 찍을 때는 커버를 샤플렛에 끼우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E 메이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곡은 E예요. 그래서 제가 카피를 할 때에는 그대로 샤플렛에 카포를 장착을 했고요. 그러나 실제 레슨 영상은 그대로 카포를 풀고 제가 편곡한 건 C 메이저죠. 그대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노래를 부르실 때는 샤플렛에 끼우든 뭐 3이든 2든 자신의 목소리 음역에 맞게 응용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주가 이렇게 네 마디 있거든요. 이 전주 부분에 대한 강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연주를 조금 천천히 하고요.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시죠. 처음에 F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주 부분에 나와 있는 코드들은 모든 다른 곡들의 편곡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독주이기 때문에 코드는 참고만 하는 것이지 코드의 폼을 다 운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5플랫에서 약식 폼이죠. 세줄 발에, 그리고 2번 손가락은 2번 줄 6플랫에 파. 이렇게 해서 도, 파라라는 F음 구성음이 다 들어가죠.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주선율인 멜로디 도를 눌러서 따라랑 하고, 네, 빠른 아르페지오로. 당연히 이세 손가락으로 따다당 하고 퉁기겠죠. 네, 따라랑. 그리고 시. 이 F 모양 생략 이 폼은 그대로 둬야 됩니다. 왜냐? 그 다음에 다시 또 따라랑 하고 또 쓰죠. 그리고 여기 도까지 계속 눌러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G7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시게 되면 이런 기호가 있어요. 2분의 1 C.7이다. 물론 여기도 2분의 1 C.5인데요. 굳이 제가 이거는 악보에다가 표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반바레라는 뜻입니다. 반바레를 그대로 두칸 위로 끌고 가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대로 한 칸, 두 칸. 그러면 이 부분이 나오죠. 이게 이제 G와 G7의 약식폼이 돼요. C, 솔레, 솔시레죠. 마찬가지입니다. 따다당, 빠른 아르페지오로 땅. 네, 그리고 계속 이 폼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새끼손가락으로 할당된 칸으로 찾아가게 되면 2번 줄에 라가 나오게 되겠죠. 2번 줄 C플랫에 라. 네, 그리고 이 약식폼 그대로 두면서 나머지 4번 줄에 C를 눌러서 또 C, 레, 솔이라고 하는 G 화음을 빠른 아르페지오 따라랑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3번 줄에 도니까 찾아가야 되겠죠. 여기 도. 여기까지 두 마디 천천히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디는 라와 파. 그리고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3도의 겹음으로 쭉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라의 2번 손가락, 파의 3번 손가락. 네, 그리고 뭐이두 줄은 이렇게 치든 이렇게 치든 상관이 없겠죠. 네, 그리고 솔미니까 이렇게 되겠죠. 1번, 3번.
그 다음에 그대로 두 칸 끌고 가서 파와레. 그 다음에 이제 미 도니까 미 개방과 도 하나 건너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레와 시를 잘 보셔야 돼요. 레와 시는 여기와 여기 시가 있는데 이렇게 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어렵게. 여기 도를 그대로 두 칸 끌고 와서 레 그리고 시는 이번 손가락으로 편하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면 도와 라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과 시는 개방. 다시 시와 레 이 손가락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도를 끌고 오면서 마지막 마디 C 코드가 눌러져요. 예, 멜로디 도와 베이스 도를 동시에 치면서 C 코드에서 당당당당당 하고 전주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비 오는 저녁 이렇게 노래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 네 마디를 전체 끊김없이 제가 천천히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노래 반주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 당연히 슬로우 고고입니다. 그래서 아르페지오는 이제 국민 아르페지오죠. C 코드를 예를 들어서 5, 3, 2, 3, 1, 3, 2, 3. 비 오는 저녁 홀로 일어나 창밖을 보니 사이로 푸른 빛을 보이는 내 하나밖에 없는 등불을 그리고 외로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반주 부분 제가 중요한 마디만 조금씩 이렇게 판서를 했습니다. 여덟 번째 마디에 가시게 되면 이제 창밖을 보니 구름 사이로 라는 마디예요. 여기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악보를 갖고 계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 점 2분음표 도 그리고 8분음표 도도는 노래죠. 이게 니 그리고 구름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나머지 동그라미 속에 들어있는 X 표시가 전부 반주를 해야 되는 구체적인 그런 음들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악보에서 동그라미 속에 들어있는 X 표시는 그냥 연주를 반주의 부분으로서 전부 다 연주를 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가사가 붙어있는 개명은 연주를 하는 것은 아니죠.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Am을 네, 이렇게 짚으면 당연히 도의 1번, 라의 3번이 나오죠. 그리고 2번은 누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눌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베이스 5번 줄이니까요. 5번 줄 퉁기고 이렇게 퉁긴다는 얘기죠. 5, 3, 1, 2 동시에 짱 그리고 3 그리고 이제 베이스가 바뀌어요. 솔. 자, 새끼손가락이 아주 짧은 분들은 조금 이게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만 어쨌건 새끼손가락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베이스가 라, 솔, 그 다음 마디 파샵 이렇게 쭉 베이스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 뒷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라, 솔, 그 다음에 이제 D 슬러시 F샵 우리 분수 코드라고 하죠. F샵 즉 파샵을 베이스로 하는 D 코드다. 그래서 이런 걸 읽을 때는 D on, on은 영어로 전치사 on입니다. on으로 읽습니다. D on F샵 즉 F샵이라고 하는 베이스 위에 D 코드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러면 좀 전에 라와 도가 A마이너의 상황에서 이렇게 1번, 3번이 눌러져 있었죠. 이건 그대로 놔두는 거고요. 2번 손가락을 비로소 6번 선 이 플랫의 파샵이라는 베이스를 퉁기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맨 마지막 1번 줄에 새끼손가락 남아있죠. 이 손가락으로 눌러서 D7의 폼이 됩니다만 어쨌든 D 계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D on F샵의 슬로고고 8비트 아르페지오를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밖에 빛을 보이는 이라는 가사예요. 여기서 F가 나오죠. 그럼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라 두 박자, 솔 두 박자, 그리고 파샵이 네 박자예요. 파, 그 다음에 여기 없습니다만 F로 가서 파가 제자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베이스가 어떻게 들리느냐. 라, 솔, 파샵 길게 갔다가 그 다음에 파, 이렇게 베이스가 이렇게 흘러내려가죠. 네, 그렇게 순차적인 진행을 하면서 아름다운 베이스 진행으로서 반주가 굉장히 멋있어집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반주만.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쭉 나머지는 그대로 이어져 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12번째 마디에 와서 내 하나밖에 없는 등불을 이라고 하는 도돌이 앞의 마디, 즉 앞에 8마디의 조용한 부분이에요. 도입부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한 박 반 지나고 난 다음에 주임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주임새를 이제 멋있게 해서 반주를 좀 더 색채감을 더 멋있게 입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G7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등불을 해서 자, 한 박 반이기 때문에 반주는 하나, 둘, 셋까지 진행을 하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쿵, 작, 작 하셔도 되고요. 혹은 쿵, 따, 다, 혹은 쿵, 따, 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합니다. 6번, 3번, 1번, 2번 줄을 동시에 해서 한 박 반을 반주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주임새를 합니다. 하나, 둘, 짠.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시죠. 시는 여기 지금 있어요. 근데 끌고 가는 여기에 표시가 있습니다. 약간 반온이 있죠. 이 부분을 라에서부터 퉁기고요. 라라는 음은 여기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융통성 있게 라를 퉁기고 시까지 끌고 가요. 그리고 시는 퉁기지 않습니다. 이 시는 여운으로만 놔두고요. 그 떼지 않아요. 떼지 않고 6도 화음이 됩니다. 시와 솔, 1번 선 3플랫에 솔을 눌러서 땅, 따가 되죠. 네, 그리고 여기 시를 다시 한번 퉁기면서 레까지, 즉 4플랫에서 7플랫 포지션 마크 있는 데까지 끌고 옵니다. 퉁기면서 딴, 이게 이제 이 표시죠. 이 두 음 사이, 그래서 마이너스 2, 즉 끌고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역시 떼지 말고요. 3번 손가락으로 같은 플랫, 7플랫에 눌러서 땅 하고 쭉 한 박자니까 박자가 조금 여유가 있죠? 땅 하고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마디를 제가 한번 연주를 해보죠.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여기서부터 쭉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름, 구름부터 해야 되겠는요. 처음부터 할까요? 노래가 너무 낮으니까 제가 카포를, 2플랫에 끼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안 올라가서요. 안 내려가서요.
모든 자녀 홀로 일어나 창밖을 보니 이렇게 되죠. 구름 사이로 푸른 빛을 보이는 내 하나밖에 없는 등불을 외로운 나의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덟 번째 마디까지를 진행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한 주임새라든지 그 외에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는 그 중간의 간주 부분, 그리고 마감까지 남아있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